옥자, 우리 여기 어떻게 오게 됐지? 우리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지. 근데 이제 우린 이건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온 거야. 파주 맛집이라고 쳤더니 여기가 무슨 장어집인가 뭐 아무튼 그거하고 어죽집 다음으로 2등인가 아무튼 3등인가 그래. 송호연의 파주 국물 없는 우동. 근데 지금 대기가 있어서 우리는 앞에 두 팀 있다 그랬나? 앞에 두 팀. 그래서 미리 주문을 대기. 하고 미리 주문하고 10분 정도 대기하면은 마지막에 된다 그러고 지금 몇 시야? 7시 4분 저녁. 아, 여기가 인기가 많은 집이네, 그죠? 그러니까 평일인데. 보면은 여기에도 차가 이렇게 쫙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무조건 주차장이지. 그래? 그러니까 아까 면도 진짜 쫄깃하고 와 튀김도 나 깜짝 놀랐어 너무 바삭해서. 야, 내가 진짜 근데 이렇게 계속 먹고 싶은 거는. 드문. 그러니까 얘기야. 여기 다시 온다 안 온다. 여기 무조건 오지. 그럼 이제 자 인사. 몇 도? 자 몇 도인지 옥자가 결정해. 자 하나. 둘, 셋! 저쪽에 대고 해야지. 영업 시작은 오전 11시 30분, 저녁 8시 반까지. 재료가 일찍 떨어지면 일찍 마감. 웃음을 준비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 같고, 정기휴일은 매주 월요일이네. 단 빨간 월요일은 안 쉬고 다음날로 휴무 대체. 이중주차를 할 정도면 뭐 인기가 많다는 건 확실하고, 근데 뭐 우리 입맛에 맞아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주차장 꽉 차면 저기 아래 100m 아래 프로방수 주차장이라고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검색하시고 내비에 찍어서 가면 될 것 같고 주차비 지원은 안 된대요.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저기에 번호가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가 27번이니까 지금 26번. 메뉴 구성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시킨 거는 오뎅 부카케 하나, 그 다음에 새우 부카케 하나. 이게 세 개가 다 9,000원인가 봐, 그지? 그 다음에 추가로는 여기 요거 군만두 우동을 주문할 시에는, 4,500원이고 그냥 단품만 시키면 6,500원이래. 그 다음에 계란밥 2,500원, 그 다음에 고로케 3개 2,000원. 나머지 포장도 이렇게 가능하고 생면 부각기 우동, 그 다음에 튀김도 이렇게 추가가 가능한가 봐요.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먹고 난 다음에 뭐 모질라면은 튀김 추가시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드릴게요. 자 일단 들어오면은 반찬이 깍두기, 단무지, 그 다음에 양상추 샐러드 이렇게 있고, 이 깨가 있네. 깨는 뭐에 쓰는 거지? 아무튼 일단 깨가 있고, 휴지가 있고. 아, 먹어. 맛있다. 집에서 엄마가 해준 건강식 맛이야. 옛날 진짜 어렸을 때, 집에서 엄마가 해준 것 같아. 그니까, 와. 어쩜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똑같이 얘기해. 아무튼 안에는 보면은 주로 90% 이상 감자고, 뭐. 당근이나 완두콩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 느끼한 게 없네. 아, 진짜 맛있어. 아니, 뭐 특별한 거는 아닌데, 와, 꽃빵하고 연유가 엄청 어울리네. 뭔가 특별한 건 없는데 맛있네. 특별한 건 없는데 맛있네. 그러니까. 근데 튀기니까 또 달라? 육즙이 뭔가 진짜 나와버리는데? 이게 새우 부각게예요. 보시면은 여기 새우, 그 다음에 호박, 그 다음에 계란 튀긴 거. 뭐 튀김 종류는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뭐지? 무인가? 무겠지? 파 있고 이거를 터트리래요. 자, 이렇게. 와. 그래서 이거를 비비드. 무도 섞고, 뭐도 섞고. 아, 아래 국물이 약간 그 있는데. 자자. 튀김은 괜찮아. 잘 튀겼네. 네. 면을 한번 해서. 와, 면이 진짜 쫄깃하고 국물은 쯔유 베이스네. 쯔유 가다랑어 맛있네. 아, 맛있네.
면이 무슨 그 일본 그 뭐냐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무슨 우동 도시락 아 우동 마을이라 그래갖고 막 발로 막 아, 밟고 그래, 막 이러잖아. 그럼 되게 쫄깃해지잖아. 약간 그런 느낌. 진짜 쫄깃해면 한번 먹어봐. 진짜 쫄깃하네. 어. 아 진짜 그 아래 국물을 좀 적셔서 우동을 먹어야 돼. 적셨어. 진짜 쫄깃하네 말고 또 할 말 없어? 탱탱하네. 응? 탱탱하네. 응? 쫄깃하다는데 근데 이 집의 핵심은 면이야. 이 집의 핵심은 면 쫄깃함. 근데 면만 먹기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부족할 수 있어. 근데 또 이 집이 우동 가격은 9,000원이잖아. 적잖게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사이드 메뉴가 또 싸니까. 아, 이 집이 차들이 줄 서는 이유가 있네. 주말에 오면 한참 기다리겠어. 최소 한 시간. 깨를 많이 뿌리니까 진짜 더 고소해. 확실히. 면이 쫄깃해서 들어갈 때 벌써 일반 면이랑 포만감이 틀린 것 같아요. 약간 밥으로 치면 일반 면이 그냥 군대 짬밥이라 그러면 이건 찹쌀밥. 맞아, 나도 지금 그 생각했어. 짝짝 또 달라붙는 맛이야 이것도. 그냥 딱 뭔가 제대로 차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즈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가게에서 한 세 가닥을 하나로 압축시켜놓은 그런. 먹으면 배에서 많이 불겠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밀도가 완전 진짜 쫀쫀한 느낌이 딱 드네. 나 이렇게 차가운 면이 아닌 줄 알았거든. 면이 시원하고 차가우니까 여름에 사람 많이 오겠다. 이 집은 파주시 전체 2등할 만한. 일본에 맛집 가서 먹는 그런 맛이야. 이 면이 양이 적을 줄 알았는데 먹으면서 부네 안에서. 아 이게 적지가 않아. 먹다 보니까 막 눈에 보이는 양은 적어 보이는데 먹다 보니까 밀도감이 높으니까 면이. 아 완전 전쟁터 다 먹었습니다 여기도. 계란밥만 조금만 남기고. 저는 너무 괜찮았어요. 어때? 성공? 지금 생각보다 너무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면이 배에서 확실하게 부니까. 내가 원래 면을 좋아해서 면은 진짜 되게 많이 먹는 편인데 야 이게 생각보다 보이는 것보다 하여튼 차는 느낌이 틀리네. 맞아. 든든한 느낌 진짜 말 그대로. 지금 배가 찢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튼 잘 먹었어. 대성공? 대성공. 오케이 대성공. 오케이 빠이빠이. 아 여기 직접 발로 밟는구나. 어쩐지. 아니 이거 우리가 먹으면서 일본에서 막 이런 거 발로 밟잖아. 그 얘기를 했었거든. 오 대단하다. 이러니까 이게 쫄깃쫄깃하구나. 와 이제 알았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예의도 바르네. 아니 발로 밟어 진짜. 그렇지 않으면 저가 그러니까 저 쫄깃함이 나올 수가 없어. 최고야 최고.